적당히 슬렌더해, 적당히 근육이 있으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지? 알지 알지 잘 알지. 그 느낌. 근데 규식이는 아닌 거 알지? 아아 아, 여보세요. 아 자다가 뺨 맞았잖아. 무슨 일이야 이게? 아니 어머니께서 연락을 받으시더라고. 아 엄마 내 휴대폰 건들지 말라니까 진짜. 아. 와 이 익숙한 뻔뻔함 진짜 아. 너무 오랜만이다. 아니 규식아. 응? 대체 뭐 하고 지냈니? 운동. 거짓말하지 마. 너 슬라임이잖아. 너 나 보면은 깜짝 놀랄걸? 왜? 아 근데 고백은 하면 안 돼. 나 연애할 생각은 지금 없어서. 그치 나 어물도 안 온 차인 것 같은데 뭐지? 진짜 안 돼. 선은 지켜야 돼. 어 나 근데 몸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. 사실 구라였고. 아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? 나 당뇨 걸릴 것 같아. 살 찐 사람도 안 좋아해. 그래서 최근에 좀 뺐거든? 지금 BMI 지금 저체중 뜨긴 하는데. 나 저체중도 별로 안 좋아해. 아 좋아하는 걸 말해봐. 시바 내가 다 맞춰볼 테니까 한번. 적당히 슬렌더해, 적당히 근육이 있으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지? 알지 알지 잘 알지. 그 느낌. 근데 규식이는 아닌 거 알지? 두 달만 기다려봐 일단. 아니 최근에 너 근황을 봤어. 내 근황이 있었어? 어, 그 유튜브에 약간 벽지에서 냄새날 것 같은 브이로그를 찍었더라고. 무슨 소리니 그게. 얼마나 공들여서 내가 편집한 건데. 벽지도 안 나오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야외에서 찍었는데 벽지 얘기가 왜 나오니? 약간 편집에서 냄새가 나더라고. 나이 먹었잖아. 그 정도는 해줘야지. 그치 나이 먹었지. 규식이 너가 몇 살이지? 이게 무슨 소리지? 내가 알기로 너 98년생으로 알고 있거든. 그치 너 그 지금 공 다 아는 거야? 아 나 살짝 조심스러워서 혹시. 아니 내가 오늘 너랑 합방을 잡은 이유가 있어. 우리가 마지막 합방이 작년 6월달이더라고? 그치 작년에 합방을 했었어? 장난? 너 나랑 그때 뭔가 하긴 했어. 아니 합방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. 그래. 아 공포 게임이었나? 어 공기 합방을 했을 거야 아마. 너랑 그때 내가 나은아 뭐 규식하고 편하게 놀았었거든? 아 근데 내가 작년 10월달에 나이 공개를 해버렸네? 그게 사고였던 거야 아니면? 내 입으로. 직접? 어 직접. 술 먹고? 술 먹고. 그건 시원하게. 근데 제정신. 아 제정신이었어. 그래서 내가 깠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97년생이네? 그게 이게 무슨... 너가 날 뭐라 부르지? 나은이. 그래 이 녀석아! 내가 지금 너보다 밥을 먹어도 몇 공기는 더 먹었는데 이 녀석아. 아니 이게 일단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반말 까는 그 위에 사람들한테 가서 일단 그 정리를 하고 와. 누군데? 일단 어. 내가 한 32살까진 말 놓고 있거든? 어? 근데 28밖에 안 먹으니 새파랗게 와인 게 어디서 나한테 누나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. 32살까지도 말 놓고 있다고? 일단 뭐 귀여운 똘보기. 어 근데 똘보기는 나도 나. 그치 똘보기는 똘보기야. 근데 너도 그냥 나은이야. 아니야 똘보기는 그냥 그런 개체야. 아니 그러니까 너가 똘보기를 보는 시선이랑 내가 너를 보는 시선이랑 어 비슷하다는 거지. 다른 개체야. 그래? 난 사람이야. 똘보기는 똘보기고 난 다른 사람이야. 아 내가 근데 28한테 누나라고 하는 순간 족보가 이상해지는데. 뭐가 이상한데? 또 내가 뭐 너가 반말하는데 내가 존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. 악녀. 악녀님. 나 악녀님이랑은 아직 별로 안 만났어. 내가 맨날 디스코드 보내고 맨날 씹히는 그런 관계야. 오, 약간 내가 너한테 보내는 그런 느낌? 그게 무슨 소리니? 사람들 오해한다 이 녀석아. 여러분 저 디스코드 안 무시해요. 내가 제발 한 번만 합방해달라고. 나은아 내 유튜브가 망했다. 나 합방 한 번만 해줄 수 있냐 했더니 아, 한 반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연락 오더라고. 아니 이거 사람을 이거 너 내가 너
하고 진짜 그냥 그러자고 했다고 이거 사람을 나쁜 년으로 만들어버려. 야 디스코드 까! 디스코드 까! 그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. 내가 진짜 7년 방송하면서 다 딱 한 명한테 밖에 누나라고 안 했는데? 누구? 너 근데 방송을 7년 했구나. 너 몇 년 됐니? 나 4년. 야 3년 차이면은 진짜 지금 고개도 못 쳐드는데 이게 어디서 지금 말을 깔라고 해. 대선배 앞에서 지금. 아니 그럼 오늘 내가 만약 너랑 게임 내겠잖아? 그럼 앞으로 내가 너한테 선배님이라고 할게. 아니지 선배님은 좀 딱딱하잖아. 오빠 정도는 해야지. 야! 야 나도 이 정도 손해보네. 혹시, 잠깐만. 야, 어? 아니 혹시 너 미쳤지 그냥. 오래 하자는 건 아니고요. 너 미쳤지. 평생 부르긴 좀 그러니까 가볍게 뭐 한 달 정도면 되지 않나? 아, 아니, 한 달 뒤에 연락해라. 그 안에 한 번은 합방하기. 무조건 한 번은 합방하기. 어 이게 어디서 이 빠져나가려고 지금. 아니 빠졌어 완전. 야 근데 태어난 연도가 다른데 오빠는 이 녀석아. 나 빠른 98이야. 나도 빠른 97이야. 나 개빠른 개. 나 존나 빨라. 나 90년생이야. 진짜 그냥 방송 막하네. 너가 말도 안 되는 거. 야 어떻게 동생한테 오빠 한 달 근데?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친구한테 누나라고 해. 지금 야 내가 중학생 시절로 따지면 넌 중1이고 난 중2야. 나 학교 짱이었어. 나 학교 다 퇴했어? 그래?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었대? 나 검정고시로 졸업했어. 그랬어? 나 졸업식 노래도 못 불러. 나 졸업장도 없어. 나 졸업 앨범도 없어. 중졸이야? 고졸이야. 아 검정고시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나 듣고 싶은 거만 들어가지고. 아 뭐 자퇴했으면 뭐 인정이긴 하지. 네 아무튼 내가 더 나이 많아. 내가 더 짱이야. 내가 연상이야. 너 나보다 어려. 네, 취지. 취지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? 너 나보다 동생이야. 깔보는 것 같은데. 원래 이런 합방이 맞았어? 아니 그래서 나는 호칭 정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? 다 애 늙은이 같네 그러고 보니까 모아두니까. 규식이도 그렇고 댕균이라고 다른 친구가 있거든? 댕균이 알아? 그분 몇 살이신데? 알지. 00년생. 어? 어? 왜? 잠깐만 근데 왜 다들 댕균이를 보고 나이를 들으면 놀라는 걸까? 아니 초면이라서 진짜 죄송하긴 한데 아 이건 좀 아니지 그치? 어 이거는 편집해야겠다. 아 너무 진짜로 놀라버려서 잘될게. 어 뭐 나한테 관심 없지 않으시니까. 아니 댕균이 근데 00년생이야. 너보다 두 살 어리고 나보다 세 살이 어려. 나한테 나은아라고 해. 그건 좀 화가 나네. 그치! 세 살은 좀 에바지. 아니 뭐 한 살 차이도 아니고. 어? 한 살도 안 되지 않냐? 야, 세 살보다는 좀 괜찮잖아 그래도. 이거는 인정해야지. 야 세 살은 화나지. 그런 거 같긴 한데. 근데 한 살 차이는 뭐 친하면은 뭐 노는 사람 많으니까. 그치 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나는 오늘 내게 목적이 그거야. 너에게 누나 소리 듣기. 아 그러면은 내가 오늘 너한테 이기잖아? 앞으로 평생 나한테 누나라고 해. 오호 평생?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누난걸? 그렇긴 하지. 이걸 왜 이렇게 이악물고까지 들어오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. 아니 왜냐면 나 기억나는 게 있거든? 내가 아마 4년 전인가 3년 전쯤에 규식이가 내 나이를 몰랐어. 맞지. 그치? 내가 너보다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. 아 아니야. 어 진짜? 동생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. 그럼 동갑? 동갑이나 연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. 어? 그러면 너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? 이 녀석 날 동생 취급을 하면서. 아 그 동생 취급이 아니라 만만하게 봤던 거지. 이거는 좀 다른 거지. 후보 나
그건 아닌데. 아니지 아니지. 만만하게 보는 게 좀 더 기분 나쁘지 들었을 때.